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2장에서 43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 가운데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의 식양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사방 담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들의 방에 이어 성전의 사방 담을 보게 됩니다.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담은 사방이 각 500척으로 성전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전 담의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동문으로 들어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성소는 광야 회막 시대와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소에서는 떠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 곧 미래의 이스라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회개와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재건될 성전의 조감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자기들의 죄악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재건될 성전의 조감도를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의 법을 공부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 성전의 법을 주십니다. 이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 예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57일 에스겔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뚫러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른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도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두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